네, 반갑습니다. 이밀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듬의 종류와 터닝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자료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듬의 종류와 터닝법.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따아으은 따은 따은 따, 뭐 따은 따은 딴딴딴딴 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연주할 때 발성, 발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이 말로, 입으로 표현이 되어야만 악기에서 그 발음이나 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발음으로 말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악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리듬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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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제 조금 빨리 하면. 하나, 둘, 셋, 넷. 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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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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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되겠죠. 예, 첫 번째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음표는 따은, 따은, 딴. 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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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은. 네. 자, 따은, 따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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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따은, 따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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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은, 따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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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자, 요건 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1번하고 2번을 악기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이제 2번. 자, 잘 들으셨죠? 일단 먼저 발음으로 내가 말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악기로 부시면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걸 악기로 그대로 전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8분음표, 16분음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분음표 마찬가지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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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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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이죠. 그 다음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왜? 왜 이거는 다른 건 다 따로 돼 있는데 이건 16분음표도 첫 음은 따로 돼 있는데 두 번째 음은 다로 돼 있습니다. 자, 이유는 16분음표를 빠르게 텅잉을 하다 보면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빨리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6분음표 발음은 다로 합니다. 다. 단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리듬에서 8분음표보다 음이 긴 음 다음 음은 항상 따로 발음해 주십시오. 자, 8분음표 다음 음이니까 16분음표에서 따로 발음이 됐습니다. 자, 딴딴따, 딴딴따 가능하지 않습니까? 딴딴따. 예, 8분음표 다음은 따. 근데 16분음표 다음에 오는 음은 다로 발음해 주십시오. 자, 따다, 따다, 따따가 아니고 따다입니다. 따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또 2분음표입니다. 2분음표인데 왜 다냐? 16분음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다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리듬을 제가 한번 말로 해보겠습니다. 딴딴 따다다다다, 딴딴 따다다다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한번 악기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까? 한번 더. 그 다음
응? 야, 딴따다 리듬이죠. 뭐, 우리 뭐, 속된 말로 딴따라, 딴따라 하는데, 요 리듬에서 나온 속어입니다. 딴따다, 딴따다. 자, 8분음표 시작, 딴. 8분음표 다음입니까? 따. 16분음표 다음이니까? 다. 그 다음에 16분음표 다음이니까? 단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8분음표가 여기는 딴인데, 요거는 단으로 갔다. 자, 16분음표 다음이 왔기 때문에 단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8분음표는 8분음표 다음이 왔기 때문에 단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분음표 다음 따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리듬은 제가 또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딴따다단딴따 딴따다단딴따 이렇습니다. 다음 리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16분음표 두 개가 앞에 와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뭐 쉬고 있었으니까 8분음표 이상이겠죠. 자, 따로 발음을 합니다. 다. 자, 16분음표 다음에 오니까 다. 그 다음 16분음표 다음 단. 8분음표는 니은 받침을 꼭 써줍니다. 자, 이 리듬은 자, 따다단 딴딴따 따다단 딴딴따 이렇게 되겠죠. 두 리듬을 또 연주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리듬은 이 박자 처리는 항상 으시라는 발음을 꼭 하시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으딴딴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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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자, 다음은 싱코페이션 박자입니다. 정박이 아닌 읍박자, 예, 단기음, 이걸 싱코페이션 박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4분음표와 8분음표가 붙어서 타이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한 박자 반이 되는 겁니다. 한 박자 반짜리는 어떻게 연주를 하냐 하면 한 박자 반은 반박자 8분음표를 세 개를 합쳐놓은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8분음표로 봤을 때 따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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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속으로 이런 발음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보시면 따으은 딴따은 따으은 딴따 이렇게 됐죠. 자, 제가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따은 딴따 따은 딴따 따은 딴따 따은 딴따. 자, 이게 보면 싱코페이션 리듬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 같은 경우에는 리듬이 잘 될 수 있도록 연습을 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따은 딴따 따은 딴따. 하나, 둘, 셋, 넷. 따은 딴따 따은 딴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싱코페이션 리듬입니다. 자, 이 리듬은 딴 따은 따 이렇게 되겠죠. 자, 딴 따은 따 딴따은 따 딴따은 따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두 리듬을 또 제가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리듬은 또 싱코페이션 리듬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발음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8분음표 딴 하나 가져왔습니다. 4분음표 따은 하나 가져왔습니다. 또 8분음표 하나 딴. 마지막에 2분음표 따 되겠죠? 그럼 이 발음법은 이렇게 됩니다. 딴 따은 딴 따. 딴 따은 딴 따. 딴딴 딴따. 하나, 둘, 셋, 넷. 딴딴 딴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앞에 리듬하고 뭐 차이점은 자, 엇박자 앞에 심박이 붙었습니다. 자, 8번 쉼표가 붙었는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같은 발음에서 앞에 으시라는 발음만 마음속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리듬 해보겠습니다. 으딴 딴따 으딴 딴따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리듬 보겠습니다. 자, 이건 8번 쉼표에 16번 음표가 나왔습니다. 나오죠? 따, 따. 그 다음에 다. 16분음표 다음은 다라고 했습니다. 16분음표 다음은 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16분음표 다음 단데 8분음표 이상은 이상의 길이 음들은 항상 니은 단이라는 단이나 딴이나 니은 받침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리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으따다단딴따, 으따다단딴따. 이렇게 되겠죠, 리듬이. 자, 내가 발성으로 리듬이 되면 악기로는 그냥 됩니다. 근데 보통 뭐 분들은 악기로서 이 리듬을 막 처리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 제가 선행돼야 되는 거는 항상 이 발성으로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발성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리듬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더 해볼게요. 으따다단딴따, 으따다단딴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리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8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 자, 따. 시작은 땀이다, 무조건.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땁니다. 자, 그 다음 16분음표 다음이니까 따가 아니고 다가 됩니다. 자, 8분음표니까 니은 받침이 들어갔죠. 따단, 따단, 따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자, 8분음표 다오니까 따가 됩니다. 자, 요 리듬만 봤을 때 따단 따, 따단 따 됐습니까? 그 다음 16분음표 다음이니까 따가 아니고 단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8분음표 다음 단. 자, 리듬 한번 보겠습니다. 점 따단 따단 딴따 따단 따단 딴따 이렇게 되겠죠. 자, 따다단 딴따하고 따단 따단 딴따 리듬을 제가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으따다단 딴따, 따단 따단 딴따, 이렇게 되겠죠. 리듬 알고 보면 아주 쉽습니다. 자, 항상 리듬을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리듬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제 리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앞에 리듬하고 차이점은 앞에 이제 16번 쉼표가 붙은 리듬. 똑같습니다. 자, 따를 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를 으로. 자, 볼게요.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으단 따단 딴따, 으단 따단 딴따 이렇게 되겠죠. 자, 점점 더뭐 리듬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도 사실 별 어려운 리듬이 아닙니다. 발음만 제대로 한다면 다뭐 해내실 수 있는 리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리듬 보겠습니다. 자, 16분음표 4개에서 자, 따다다다에서 16분 쉼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다다다에서 으다다다로 바꿔줍니다. 자, 으다다다. 자,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으다다다단딴따 으다다다단딴따 자 리듬 뭐 이렇게 되겠죠? 리듬은 사실 몇 가지 종류가 없습니다. 뭐 여기 악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게 뭐 리듬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조금씩 변형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위치가 바뀌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듬만 좀 충실히 연습을 하신다면 뭐 리듬에 대한 거는 다 마스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 부족하지만 뭐 좋은 강의로 항상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